이후 인류자들은 모두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무기를 다루는 방법도 알아보고 그렇게 새로운 군대도 만들었다. 이렇게 자손을 널리 퍼뜨린 인류자들은 먼저 골렘을 납치할 계획도 세웠다. 일단 우리 중에 대장을 죽이면 죽인 놈에게 불길한 진주 효과가 생기게 한다는 거 알지? 그렇게 쓴다 대장.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골렘을 납치하러 갈 차례지. 좋아. 골렘 몰래 마취한다고 납치하자. 좋아. 저기 있다. 저기 골렘이야. 골렘씨 이거 받으세요. 왜 이렇게 졸리지? 좋아. 빨리 골렘을 가둬. 뭐야? 너희는 날왜 가둔 거야? 당장 꺼내줘! 싫어. 너희들 감히 그 징징이들 주제에 감히 같은 징징이인 우리들을 가두었어? 그 벌로 너를 가두겠다. 당장 꺼내줘 이놈들아! 안 돼. 그래. 여기 잡아놓은 소가 있지. 얘를 진화시켜보자. 좋아. 이렇게 소는 진화해서 파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장이 타야 돼. 내가 대장이 될 거야. 좋았습니다, 대장. 한편 그날 밤, 저기 텐트도 있잖아. 화면 아니다. 그날 밤이 되었다. 텐트 놓고. 골렘이 불안했다. 대장 싸워야지. 맞아라. 솔로 다시 일어난다. 이때 놀 수, 야! 죽어라! 죽이면 너가 생길 거야. 어디 가볼까? 나쁜 조카다! 너 스틱샷 할 거야! 도망가! 도망가! 저기 있다! 옮겨! 이렇게! 그래. 저 좋네. 아직이다. 죽여. 끝까지 덤벼든다. 안 돼. 이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